이번에는 공포, 공포설 한번 가봅시다. 좀 무서운 걸로. 부천 세자매 귀신 목격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세자매 귀신 목격담입니다.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귀신을 찾으러 다니는 윤시원이라는 BJ를 아십니까? 이거 신내전들 티우 티우 티우. 그 윤시원이라는 BJ의 시청자 공포설을 제보받는 컨텐츠의 내용입니다. 미스터리 보면서 매일 선 넘는 채팅 많이 나오는데 관리 안 될까요? 가겠습니다. 한 그러니까 5년 전쯤에 이제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고3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도 되고 저도 성인이 되겠다 싶어서 진짜 하루 종일 놀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밖에서 논다고 해봤자 어떤 친구 집이 비었다 하면 그 친구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캔맥주 까고 해 주고 같이 생부중계로 보고 심야 영화 늦게까지 보고 뭐 이런 게 전부였어요. 사건이 있던 어떤 날도 여느 때처럼 한 친구 집에 다 같이 모여서 담소를 좀 나누다가 새벽쯤에 자리를 좀 피했어요. 딱 지금 시간대 같은 새벽이었죠. 거의 새벽 2, 3시? 친구들이 하나둘씩 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친구랑 다른 친구랑 저랑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서로 정반대 방향이라 그 친구는 큰 길가 쪽으로 가고 저는 반대 방향 골목길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놀았던 친구 집에서 저희 집으로 가려면 골목치고는 큰 오르막길을 올라야 되거든요. 이 골목이 양옆에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어서 좀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 그런 넓은 길이 있었어요. 그날도 제가 집에 가려고 모퉁이를 돌아서 오르막길이 나오는 그 시야에 들어왔는데 멀리 길 한가운데에서 세 여자분이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아직도 인상착의를 떠올리면 온몸이 소름이 돋는데 아 그때 그 모습이 어땠냐면요 셋 다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피스 밑자락이라고 해야 되나? 이 원피스가 좀 많이 달아 있었어요. 너덜너덜 걸레짝처럼. 그리고 세 명이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한눈에 보기에도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서웠던 게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 셋 다 맨발이었어요. 발에는 이상한 상처 같은 게 많았고요. 피부는 진짜 창백하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등을 보인 채로 세 명이서 저랑 같은 방향으로 저 멀리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필 그 공간에 그분들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딱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는데 점점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털이 막 곤두서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생각을 했어요. 큰 길로 돌아서 멀리 갈까? 아니면 그냥 저 여자들 지나쳐서 갈까? 그날은 친구들이랑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정말 무슨 객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그냥 그 여자들을 지나쳐 가기로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아마 호기심 같은 것도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뭐 가위 이런 거 나도 꼭 한번 눌려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귀신을 꼭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도 앞으로 가고 그분들도 앞으로 가고, 그러면 같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리가 점점 빨리빨리 좁혀지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빨리 따라잡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걸음걸이가 진짜 느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까워지니까 다들 세 명이서 발 박자를 똑같이 해서 걷고 있더라고요. 아, 소름 끼치는데 어쨌든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속으로 기겁을 해갖고 그냥 빨리 앞질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본 채로 빠른 걸음으로 가다가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딱 동일선상에 맞물렸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바로 제 귓속말로 귀 옆에서 저 씨발 새끼가 우리 언니 다리 쳐다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마구리상 만원. 근데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숨도 안 쉬어지고 손발이 굳어버리는구나. 마음은 너무 도망치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웃긴 게 제가 그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길의 끝과 끝으로 갔거든요. 그분들이 왼쪽 길로 가고 있으면 제가 오른쪽 끝에 붙어서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목이 상당히 폭이 넓어요. 비정상적으로 한 20m 정도 되는 길이에요, 폭이. 근데 정말 귓속말로 속삭인 거예요, 바로 그냥. 누군가 제 귀를 손으로 감싸고 이렇게 살짝살짝 말하는 거 있잖아요, 속삭이듯이. 방향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서 들린 건지. 한 1분 동안 땅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냥 서 있다가 정말 힘들게 고개만 딱 돌렸거든요. 고개만 딱 떨군 채로 그냥 왼쪽으로 살짝 돌렸어요. 얼굴은 못 보고, 도저히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저랑 똑같이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발들이 상처가 좀 많았어요. 그 상황에 무서워서 고개는 못 들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생각이 든 게 이대로 내가 서 있으면 뭔 일을 당해도 당하겠다 싶어서 그대로 고개를 땅에 쳐박고 힘겹게 발을 떼다가 발이 떼져서 그냥 바로 뛰었어요, 앞만 보고. 저는 길을 다 올라온지도 몰랐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오르막을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모퉁이 돌기 전에 돌아볼까 말까 하다 탁 돌아봤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딱 봤을 때 그 뭐지? 사람이라고 느끼기에는 이제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걸 들어보면 귀신은 발이 안 보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사람 세 명 그렇게 말이죠. 윤시원 씨가 추궁을 했어요. 혹시 그때가 수능 끝나고 11월 달 이후지? 12월 달 전 그 정도. 그럼 그 추운 날에 맨발로 돌아다녔다고요? 네. 그냥 딱 봐도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패딩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건. 귀신이라도 무섭고 사람이라도 무서울 것 같아서.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갔으니까 이제는 동네가 어디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경기도 부천이었어요. 부천이요? 네. 혹시 성모병원 있는 쪽이에요? 성모병원에서 좀 가깝죠. 거기가 좀 무덤이랑 산도 있었고요. 아, 진짜요? 그 와중에 채팅창에서 네이버에 부천 세자매를 쳐보라는 채팅이 올라옵니다. 잠깐만. 부천에 이거 2015년 사건이잖아. 2015년 5년 전이네? 네, 제가 딱 고3 때인데. 어? 왜요? 뭔 일 있어요? 2016년에 제가 군대를 갔으니까 2015년이면 딱 고3 때 그때 맞아요. 와. 아니, 2015년에 5월달이었는데 이 부천 본인 살던 그 동네 그쯤에서 세자매가 동반 자살한 일이 있었거든요. 새벽 4시경에 주차장 쪽에서 쿵 떨어진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두 여성이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고, 안방에서 목이 졸린 채 숨져 있었었고, 다른 한 명은 사는 게 힘들다고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며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셨거든요. 야, 우리도 시청자들이 해주는 귀신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다 주작하거나 코웃으로 바뀌지 않네. 아니, 그래서 티라노 귀신 본 사람 있냐고. 좋댄다. 비응신들만 있는데 되겠냐? 키우 키우. 야, 존나 무섭다 이거. 귀신 본 적 있냐? 귀신은 없다. 귀신은
이거 보니까 난 좀 나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걸 좀 바꿔야겠다.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라면? 이 정도 디테일이라면? 좆되네 이거. 어우 소름돋아. 너네 앞마방 윤태훈 귀신 알아? 현올림이 그렇게 무섭대. 여러 명을 보냈다더라. 이 새끼 흑인 귀신 놀리 어디 갔냐? 무섭다. 100개 챌린지 사진 하나 찍어봤는데 내 얼굴 어쩜 좋아? 현차 존나오네. 이제부터 진짜 귀신을 보도록 하자. 귀신보다 음주운전이랑 진짜 공포가 온다. 뭐야 안 올렸네? 안 올렸잖아. 사진 올리는 줄 알았는데 사진 안 올렸네 씨발놈이. 너무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셋이서 같이 다니는구나. 죽어가지고 9천은 떠도는구나. 얼마나 한이 많았길래. 차라리 나한테 오지. 내가 한다 풀어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고인비어야? 정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처녀 귀신인데 너 노총각이잖아. 너 잘 때 조심해라. 넌 됐다 이비용신 시벌색이야. 아니 이게 뭐 고인비어예요? 방금 드립은 선 넘었지. 철 들어라 윤태훈. 예? 내가 나한테 차라리 오라고 내가 하늘 다 풀어주겠다 그랬는데. 고인돌로 머가리 후려치기 전에 선동 멈춰. 공포개미나 켜라. 원형 탈모되지려나. 정성 들여서 내가 하늘 풀어주겠다고 한 건데. 오빠 방송 나왔던 쌍둥이 무당은 왜 돌아가신 거예요? 아 얘기하지 마라. 하지 마 그 얘기는. 아 얘기하지 마 여러분. 하지 마. 하지 마요 여러분들. 딴 얘기해 딴 얘기. 랄프야 저거 어딨냐? 그 저거 저 효자손. 효자손이요? 어 자손이 좀 가져와라. 장례식 갔다 온 지 1년 딱 넘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
애들아 방금 무서웠지 분위기 전환. 고맙습니다. 55개 화살촉 고마워. 거기 있잖아. 여기가. 형 물기 시작하는 거 보니 소울 배고프지? 먹방 가자. 아니. 뻗다. 자. 진리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우유통을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게임 방송 가야죠. 버터. 지금 버터 넣어놓고 있는데 개 무섭다. 버터 시 빨려나. 무서워? 당신은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지껏 지구상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 많지만 단 한 번도 귀신의 존재가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놀라운 귀신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프리카 흑인 귀신입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핍박과 차별과 박해 속에서 가장 많은 한을 지니고 있죠. 백인, 동양인, 흑인 중에 이 세 인종 중에 가장 많은 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흑인이었습니다. 라이피아 계란 9개 넣은 고추장 마약 비빔밥 좀 준비해라. 예. 자, 미스테리 끝냅시다. 예. 이 새끼들 쫄아가지고 다 나갔네. 개쫄보 새끼들.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이 공포 소리? 난 졸리던데. 바로 이비응신 청나 영철 귀신입니다. 아, 쫄보 새끼들. 무쩌워? 재밌었다 코트야. 땡큐. 재밌었으면 그만이지. 자, 이제 똥겜 감별사. 예. 시간이 왔습니다. 술방으로 방송 이어나가는 거 존경스럽다. 네가 BJ 되는데 뭘 존경하냐. 야, 담배 한 잔 피워도 되냐 얘들아? 담배 한 잔 피우고 하자. 아, 난 진짜로 내가 있었던 그 공포, 근데 공포 소리라기보 그냥 뭔가 잘못됐겠지라는 생각을 해. 오늘 라이딩 방송하면서 잠수교 갔을 때 봤던 사람들 있어? 세나라고 인터콤이 있어. 그 이제 블루투스 옆에 꼽아갖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오픈 메시를 쓰면은 그 같은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연결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길 지나가다가 이제 바이커들끼리 만나면 인사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겪었던 일이 있었는데, 강원도를 내가 박투어를 갔었어. 자숙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딱 가을 끝날 때쯤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속초를 들려서 숙소를 잡았었어. 좀 시내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숙소를 잡아놓고 속초 들렸다가 들리는 곳이 이제 코스들이 몇 개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시골길 같은 게 나와. 저녁이니까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그때부터 좀 이렇게 아무래도 산골이기도 하고 무서워. 엄마랑 자기 싫다고. 산골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어둡고 그래. 근데 내가 밤바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그때 있었던 일들도 좀 영향이 있어. 무섭더라. 고립되는 것도 무섭고. 근데 어쨌건 내비를 보고 그렇게 바이크 타고 가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음악 틀어놓고 그러고 이제 음악 들으면서 이제 가는 거지 숙소로. 그래가지고 한 7시간인가 진짜 뒤지게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혼자서 막 그래 다니다가 숙소로 가는데 한 20분 남았더라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진짜 새카만, 그러니까 그 이제 길이 있으면은 가로수가 이렇게 있고 이제
오르막길이었어. 오르막길. 오르막길이었는데 옆에 무슨 초등학교 하나 있었고 오르막길이었는데 그 쪼그려갖고 얼굴도 색 그러니까 이 머리도 완전 길고 장발에다가 옷도 굉장히 좀 깨재재하고 막 그런 옷을 입은 그지였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지였다고 생각해. 왜냐면 바지 밑단이 찢겨 있었어. 바지 밑단이 찢겨 있었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갖고 이러고 있더라고. 등에 이제 벽에다가 기대고 등 기대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구걸 하나 보다.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저기 위에 있길래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차선을 이제 1차선으로 아예 바꿨어. 바꿔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딱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쳤었는데 얼굴이 존나 새까만 거야. 거짓말 아니라 무슨 타이어 공장이나 뭐 이런 저 뭐야 저 석탄 캐는 그런 곳에서 뭐 묻힌 것 마냥 얼굴이 그냥 새까만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쪼그려갖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다가 고개 딱 들더니 나 딱 보더니 그냥 이러고 다시 정면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좀 깨림칙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곳에 저렇게 구걸하는 건지 그지인지. 난 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직까지도. 왜냐면 그 얼굴이 그대로 기억이 나. 아무튼 그러고 나서 거기 지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진짜 노래가 딱 이제 나오고 나서 노래가 딱 끊기고 나면은 다음 노래가 또 나오잖아. 근데 그 텀이 한 7초 정도 돼. 보통 노래 중에서 이렇게 좀 그 페이드 아웃이라 그러지. 노래 소리 조용해지면서 이렇게 7초간 딱 조용해지는 거. 그러고 났는데 진짜 난 메시가 분명히 연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다른 바이커랑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근데 할머니 소리가 나더라고. 할머니 소리가. 할머니 소리가. 어디가! 그러더라고. 어디가! 이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깜짝 놀랐지. 이거 분명히 안에서 저 이어폰으로 난 소리인데. 안에서. 마방 가는데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걸 눌러봤어. 누르니까 메시 인터콤 온 채널 1. 아니 씨발 메시가 안 켜져 있는데 메시가 왜 들린 거지? 그러니까 나 혼자 다니면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음악 소리만 듣는단 말이야. 게시 발려나 진짜. 유유 왜 그러냐고 게시 빼지. 아 이건 진짜야. 내가 있었던 일이라서 나 진짜 동호회에서도 이설 풀고 그랬었어. 힘이 없더라 씨발. 그 동네 여관발이 쩔더라 인정? 주작이 아니라 진짜로. 이건 주작이 아니야. 내가 직접 겪은 일이야. 할머니가 어디가? 이거 딱 소리가 탁탁 찌르더라고. 아니야 배고파서 환청 들린 거야 병신아. 그니까 뭐 메시가 뭐 켜져 있었을 수도 있지. 근데 사실은 나는 솔바리를 가면은 메시를 아무도 안 써. 왜냐면은 솔직히 뭐 여러분들도 뭐 그래 예를 들어서 게임할 때 디코를 켜 안 켜? 혼자 게임하면 디코 안 키잖아. 이게 디코 키는 기능이거든? 그 여기 누르는 게? 누르니까 메시 인터컴 온 채널 메시 1 이게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씨발 메시 꺼져 있었는데 분명히? 그거 다시 껐다 다시 켰다 다시 껐다 다시 켰다 하면서 계속 갔었어. 코트형 머리가 더 무섭다. 어디 미용실이야? 말도 안 돼가지고 그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이야. 존나 무섭더라고. 그럼 흑인 할머니 노숙자 티라노 귀신인 거야? 개무섭네. 어디가? 한마디에 씨발 온몸에 털 다 섰다. 흑인 노숙자 티라노 할머니 귀신이라. 씨발. 아이 저 새끼. 나 그래서 반팔이를 안 나가. 너무 무서워. 반팔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코트는 안 무섭겠다. 매니저가 3명이나 있어서. 특히 산골이나 이런 데 가면 있잖아. 그
흑인 노숙자 할머니 티라노 귀신 기억 반바리를 가면은 난 서울 쪽으로 밖에 안 다녀. 가로등이 항상 비추고 있어야 되고, 이게 바이크로 이 앞에 라이트를 쫙 쏘면은 와 존나 무서워. 진짜 거짓말 아니라 도로에 혼자 있는 기분. 거기도 국도로 가잖아. 해외 진짜 시외로 가면은 존나 무섭지. 아무튼 그때 그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땐 분명히 메시가 연결됐겠지. 근데 할머니가 바이크를 탄다? 주변에 바이크도 없었을 뿐더러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는데 분명 이거는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없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겠냐 내가 강원도에서. 존나 무서웠지 진짜로. 담배 한 대 펼게. 마방 갈 때 나랑 깜찍했을 텐데 그때 다 무서웠니? 그만해. 원주, 속초에서 원주 가는 길. 속초가 이쪽이면 원주가 이쪽이야. 일곱시 방향 시골이었어. 아직도 기억나. 난 형이 담배 맛 기분을 좀 낮추고 권력형 키웠으면 좋겠어. 건강도 챙기고. 그래 아니 그건 할머니가 아니었어. 남자였고 얼굴 새카만 그지였어. 근데 바지 밑단이 다 해져 있었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 얼굴이 좀 많이 새카맣더라고. 무슨 갱도에서 왔나? 그 생각했어. 머리도 완전 산발에다가 개그 콘서트에서 무슨 꼭 진짜 그 그지 분장한 것 마냥 등 기대고 쪼그려 앉아서 계속 무슨 진짜 그거 흔들고 있더라고. 이렇게 이러고 계속 있더라고. 그거 보고 나서 얼마 안 나랑 눈 마주치고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딱 사람 모습이었고 일단 차림새나 이런 게 무슨 조선시대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되게 까맸고 근데 너무 뜬금없는 곳에서 구걸 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지 그게 나는. 솔직히 나도 그런 생각을 해.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착각한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난 태어나서 한 번도 헛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럼 예전에 그 강에서 봤던 귀신은 뭔데 그건 구라요? 그거는 이제 멀리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낚시터에 있는 그 아저씨가 번거지 모자 쓰고 있었는데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 아니, 타고 내 앞에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같은 복장이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건너편 아저씨는 사라졌었고 바로 앞에 자전거 세우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 낚시한 아저씨는 목포에서 봤을 때 그거 두 가지 말고는 나는 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 근데 그거는 믿어. 유체이탈은 나는 믿어. 전에 유체이탈은. 만날 뻔했던 여자애가 귀신 보던 애였는데 진짜 있음. 유체이탈은 나는 믿어. 왜냐면 내가 직접 겪었거든. 군산에서 빌라에 살 때 이거 아는 애들 다 알 거야. 내가 얘기 몇 번 했었어.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가 철제로 돼 있는 소파였어.
끄트머리 쇠 창살로 이렇게 돼,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었고,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카페에 있는 그냥 그런 어떤 그 소파류라고 생각하면 돼. 세 명이서 딱 앉을 수 있는. 이제 다른 거 해주면 안 돼? 그 옆에 팔걸이 있는 데다가 내가 목 이렇게 기대고, 개꿀잼일 것 같은데 해주라. 눈이 누니까 그 목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이제 잠들었었는데, 누나가 분명히 화장실 들어가면서 이제 샤워하러 누나가 들어갔었는데, 내가 그때 잠들었었는데 내가 이제 느끼는 그 시야랑 다른 거야. 평소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시야의 그 높이가 다른 거야. 집에 있는 벽지가 보이는 거야. 존나 높은 저 천장 벽지 있잖아. 그 벽지가 앞에 벽이 있는 거야. 되게 이상하다. 몽롱하면서 난 그게 꿈인지도 몰랐어. 꿈인지 현실인지 약간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딱 이러고 벽지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만질 순 없었어. 만지다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냥 벽지가 이렇게 눈에 보였었어. 이렇게 붕 떠 있었어. 그러고 나서 저쪽을 보는데 누나가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거야. 나와가지고 화장대 앞에서. 근데 그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지? 하는데 씨발 뭐야, 나 왜 이렇게 키가 커?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딱 땅을 내려봤는데 씨발 내가 자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보는 거야. 그러고 깼다니까. 너무 깜짝 놀랐고 이러면서 딱 깼는데 이러고 일어난 거지. 그 상태에서. 나 그래서 유체 이탈은 내가 경험해봤다니까. 태어나서 딱 한 번. 가까운 정신과 상담 1544만 1577. 꿈속에서 꿈꿨네. 몰라, 진짜 꿈일 수도 있겠지. 그 몸뚱아리가 어케 이탈이 되냐. 25방년아 유방투 잡국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입니다. 가까운 정육점 방문 바랍니다. 대망운. 꿈 이야기 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지. 저 지랄 좀 그만하면 안 되냐? 알았다.